60페이지 41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도 좀 헷갈렸던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문제를 이해하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또 직접 생성을 해볼 텐데요. 일단 테이블 1 생성을 해주고요. 이게 지금 A와 B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엔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인서트를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의미예요. A 엔터치고 A, B 엔터치고 B, 엔터치고 B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해주면 중간중간에 엔터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서트를 하고 커밋을 해준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중간중간에 엔터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문제에서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일단 문제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row num을 써주고 c1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 쿼리의 결과 값을 구하는 건데 우선 이 쿼리를 실행해 보기 전에 어떤 값이 나올지 추측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중간에 엔터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리플레이스를 한번 해주면 되는데요.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C1에서 CR 이게 엔터 값을 의미한다고 했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얘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엔터 값이 숨어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문제에 나온 이 쿼리는 랭스 값을 기반으로 무언가 썸을 하는 그런 쿼리인데요. 지금 이 엔터 값도 랭스의 길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각행의 랭스를 구하자고 하면 A 엔터 A니까 3, B 엔터 B 엔터 B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런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 랭스 C1을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는데 C1은 아까 얘기했듯이 3, 5가 나올 거예요. 볼게요. 3, 5가 나왔죠? 여기서 랭스 리플레이스를 해줬어요. 아까 우리가 해준 것처럼 C1에서 엔터 값을 얘는 지금 세 번째 인자 값이 없잖아요. 그거는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엔터 값을 빼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엔터 값을 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같이 써줄게요. 해주면 뭐가 나올까? 맞죠? 3, 2, 5, 3이 나왔어요.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랭스 C1에서 리플레이스 해준 값을 마이너스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준 거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3 마이너스 2 플러스 1한 값과 5 마이너스 3 플러스 1한 값을 썸한 그런 결과 값을 구하는 쿼리인데요. 예상을 해보자면 3-2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올 거고 5-3 플러스 1이니까 3이 나올 거고 2와 3 더하면 5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조회를 해볼게요. 5가 나왔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문제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